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한성컴퓨터 데스크탑 블랙입니다. 라이젠 5 5600G CPU와 500GB의 저장장치, 16GB의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의 500W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5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5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략적인 사양만 보면 저장장치나 메모리도 넉넉하고 딱히 별도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못 느끼겠는데요. 게임도 좀 하시려면 별도의 외장 그래픽도 장착해주셔야 하는데 작은 미니 케이스임에도 35cm의 그래픽 카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내부로 살짝 보이는 쿨러는 꽤 큰 걸 달아준 듯 한데요. 쿨링은 잘 잡아주게 생겼네요. 케이스는 상단 하단 후면에 타공이 돼 있어서 240mm 2열 수냉 쿨러도 장착 가능하고요. 작은 사이즈에도 저장 장치를 확장할 수 있는 장착부는 많이 만들어놨네요. 라이젠의 5000번대 CPU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아직 현역으로 많이 사용들 하는데요. 내장 그래픽도 인텔의 내장 그래픽보다 성능이 좋아서 게임마다 옵션 타협은 좀 해야 하지만 즐길만한 수준은 되죠. 좀 더 화려한 그래픽으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외장 그래픽 하나 구입하셔서 장착해주시면 좀 더 나은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똑같은 5600G CPU에 16GB 메모리로 구동한 게임 화면입니다. AMD는 메모리가 짝수일 때 일을 더 잘하는데요. 8GB짜리 두 개를 장착해서 효율도 그만큼 더 좋겠네요. 예상컨대 B550 메인보드면 메모리는 국민 오버값인 3600 정도는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상세 페이지에는 후면 I/O 포트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서 한성컴퓨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그래도 메인보드는 중급 정도는 넣어줬고 파워도 득보잡도 아닌 잘만껏 넣어줬네요. 현재 장착돼서 출고되는 제품에는 애즈락의 보드가 깔려서 출고되는 듯한데요. 구형 VGA 단자부터 HDMI, DP 포트를 지원해서 구형부터 신형 모니터까지 다양하게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램뱅크는 4개짜리라 2개가 비어있으니 추가 장착 가능하겠고요. 메모리는 마이크론 제품으로 나오는데 이게 제작 출고 시점마다 그때그때 달라서 제품 받으시면 메모리 어느 회사 건가 확인하시고 같은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용이건 학생들의 인강용이건 차고 넘치겠고요. 가벼운 온라인 게임도 가능하지만 외장 그래픽도 달아주면 확 달라질 거예요. 외장 그래픽도 CPU가 받쳐줘야 재성능도 내는 거거든요. 가격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만원에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해서 부담도 덜 수 있겠네요. 변두리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다 썩은 구형 컴퓨터 눈탱이 맞지 마시고 그냥 새거 사세요.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